과당 경쟁에 빠진 금융투자업계에 IB보다 자산관리 업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유행에 편승하는 상품만 수시로 출시될 뿐 국내에 쌓여있는 자산에 비해 투자 상품군은 다양하지 않다는 날선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증권사는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보다 자산관리 업무 비중을 높인 종합금융투자회사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IB 업무의 핵심인 IPO와 유상증자, M&A 자문 서비스 등의 업무는 국내 시장 구조적 모습을 감안할 때 시장 자체가 크지 않고 과거 브로커리지 수수료에서 불거졌던 치킨게임이 최근 IB 시장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내부 수익 구조 등을 감안을 해보면 이 기업 금융 중심의 IB 투자은행으로서의 어떤 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구조적인 어떤 변화에 맞춰서 자산 관리 업무 비중을 좀 더 이제 그쪽에 웨이트를 준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고령화, 저성장 시대 속 자산 관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과거 트레이딩 위주였던 모건 스탠리가 자산 관리 업무 비중을 높이며 사업 모델을 재정립했고 미국 최대 주식 중개 업체인 찰스 슈와브 역시 업계 최초 펀드 슈퍼마켓을 출시하며 자산 관리 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로 변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쌓여있는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투자 상품군은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유행에 따라 뜨거워지는 투자 상품은 투자자와 금융투자업 모두에게 전혀 수익이 되지 않는 만큼 이제는 대체 투자와 해외 투자로 대상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금융 재산이 금융 상품보다 더 많은 나라예요. 한국에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한국 돈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는 뭐 초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전 KDB 자산운용 공동대표는 이어 필요하다면 월가와 홍콩, 런던 등 해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성과에 알맞는 보수를 지급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이 대두된 가운데 금융위원회 역시 증권과 자산운용업계의 숨은 규제를 풀어주는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입니다.